소고기는 좋아하는데 오. 근데 예. 다른 음식들 뭐 이런 걸 전혀 못 먹어요. 그래도 여기 뭐 저 뭐 발사믹 뭐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그러게. 네.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양식은 아예. 네. 집지도 마, 집지도 마 이런 거. 자 냉동실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뭐야? 논 우렁살. 된장찌개. 된장찌개인가 보다. 예. 자 생선. 이치겐 아, 생선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예, 네, 좋아하죠.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갈치 좋아하십니까? 아, 갈치는 거의 제가 한인 갈치입니다. 갈치 너무 갈치 좋아하시는구나. 갈치 엄청 많아. 네. 갈치 많이 있네. 은갈치. 제주은갈치. 네. 네. 이거 많은 거 보니까 잘 드시나 봐요. 제 어렸을 적에 시골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유일하게 먹는 거는 소금 쳐서 이렇게 하는 강갈치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형님 아침에 학교 간다면 엄마가 딱 한 마리 구워갖고 형님 주고. 그 갈치를 확들 그렇게 먹고 싶은지. 네. 형님들 다 먹고 나면 그 뼈에 조금 붙어있는 거죠. 그거 갖고 그렇게 먹고 드시라. 그래서 깔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백질 음식이구나. 네. 지금도 깔치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어머, 그 정도예요. 고등어, 은갈치, 그리고 여기 또 생선 또, 요 생선 많이 있는데. 소대. 여기서 이게 또 구운 맛있죠, 예. 그러면 네. 고기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제 생선이 더 좋으세요? 생선이 더 좋죠. 생선이 아, 그래요? 네. 소고기보다는 생선이? 소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죠. 네. 자, 밑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또. 네. 자, 안에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 저 아들내미 것들. 제첩국도 있네요,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네, 네. 최고. 이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뭐죠, 이거? 그거는 그 닭개미라고. 닭개미? 네. 닭개미가 뭐예요? 닭꼬치. 옛날에 그 우리 시골에는 닭을 갖다 그대로 삶아서 살만 부활라내 가지고 그 살을 가지고 이렇게 연거든. 옛날 전통적인 시골 방법. 설날 떡국에다가 그걸 넣고 끓여 먹습니다. 고명 이거 닭꼬치 고명. 그러니까 간을 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아 저걸로 맛을 해놓고 밑간을. 아 닭개미. 자 지금까지 호종 입맛으로 확인된 이만기 씨 냉장고 살펴봤습니다.